저는 강사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강의료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열심히 박수 치는 거로 대체하면 될것 같아요. 박수 좀 보내주세요. 기선 씨가 이제 불좀 꺼주죠. 안녕하세요, 유진호입니다. 아시죠? 제가 오늘 그 강의할 내용은 지금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다 있으시잖아요. 쓰시나요, 근데? 안 쓰세요? 어떻게 쓰세요? 전화할 때만. 근데 스마트폰이 전화만 쓸수 있는 용도는 아니거든요. 이 안에는 무궁무진할 수 있는 애프터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활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 관리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 지금 고객 관리를 잘하고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혹시 잘하고 있으세요? 네? 잘하고 있다고요? 반응이 다 없으시는 거 보니까 잘 하시나 봐요? 네, 역시나 반응이 없으시군요. 네. 그래서 우선 고객 관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케줄표에다가 작성을 해가지고 했다고 하면은 요즘 시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개별적으로 작성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 안에서 다 업무나 스케줄 관리나 고객에 관련된 PPT 자료나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냐 부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혹시 스마트폰으로 고객 관리 하시는 분 있으세요? 한분 있으시고 다른 분들은 없으시네요? 다 지금 우리 너브에이지 프렌 이용하셔서 다 하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너브에이지 프렌으로 하게 되면 문제점이 조금 크로즈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 이렇게 하려고 해도 너브에이지 프렘에 들어가야지 뭔가 할 수가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뭘 하나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 부분을 약간 스마트하게 조금 바꿔주시면 조금 더 편하고 누굴 만나더라도 좀 빠르게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몸이 좀덜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방식은 이렇게 이제 작성했죠. 이렇게 다 작성하셨죠? 아닌가요? 이렇게 작성하셨나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작성하는 거는 좀 시각화돼서 좀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핸드폰 자체에서 다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작성할 수가 있는데 혹시 해보시겠어요? 할수 있다면? 네, 이게 호응을 많이 해줘야지 제가 좀 열심히 또 해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선은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핸드폰 폰이 아이폰을 제외하고는 다 구글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구글 계정 있으신 분. 3분, 2분, 3분, 4분, 5분. 핸드폰하고 동기화해가지고 쓰고 있으신가요? 쓰고 있으세요? 그럼 스케줄 관리도 하고 있으시겠네요? 네, 안 하시는군요. 네. 우선은 구글부터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고객 관리를 제대로 하시려면은 아이폰 같은 거는 인스체인지를 해가지고 구글 계정을 등록시켜 놓으면은 구글 갖고서 이제 고객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구글이냐면은 핸드폰 자체가 다 구글 계정으로 되어 있어요. 안드로이드 폰은. 근데 아이폰은 이제 인스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구글 계정은 핸드폰을 딱 구글 계정이 되어 있으면 내가 컴퓨터로 가더라도 컴퓨터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작았을 뿐이죠. 내가 컴퓨터로 보는 거하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차이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편하겠죠? 내가 컴퓨터에 작성한 내용이 그대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맞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구글을 활용하게 되면은 스마트폰에서 내가 작성한 내용을 컴퓨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내가 PC에서 작성한 내용을 스마트폰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관리 하실 때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하시면 시간적으로 세이브 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러브웨이 프렌이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거 엑셀 파일로 다 정리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내가 이동하다가 고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은 고객의 정보를 내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컴퓨터를 켜든지 엑셀 파일로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보게 되면 시간도 걸리죠. 어디 뭐 앉아서 컴퓨터 켜가지고 또 와이파이가 안 되면 아니 3G가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 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되면은 아예 그 두 부분이 다 동기화 되기 때문에 내가 컴퓨터 작성한 거를 스마트폰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내가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찾아갈 때 출력해서 가져가잖아요. 일반적으로. 출력해서 가져가면은 가방 속에도 놓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근데 몇 번 출구에 어디로 가야 돼요? 라는 거를 가지고 있지만 까먹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까먹게 돼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에다가 저장하게 되면은 내가 인쇄물을 가방에서 끝내는 시간을 대비해서 그냥 스마트폰에다 켜놓고 그냥 보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확실하게 그냥 입력만 시켜놓으면 볼 수가 있어요.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도 마찬가지로 내가 고객에 대한 정보를 오늘 미팅한 내용이나 추후에 미팅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딱 해놓게 되면은 그 내용만 보면 아 이분에 대해서 이분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미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에. 왜냐면은 지금 영업하는데 회사에서만 있지 않잖아요. 나가잖아요. 나가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서 스마트하게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 구글을 활용해야 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빔을 안 하고 핸드폰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스마트폰에 지나갑니다. 안 되네요. 아, 이럴 수가. 그래서 우선 구글 계정이 없으신 분은 구글 계정을 좀 만들어서 핸드폰 계정하고 컴퓨터 계정하고 똑같이 맞춰주는 작업을 좀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한번 구글 계정으로 작성한 내용이 스마트폰에도 똑같이 동기화가 되거든요. 그 작업이 안 되면 핸드폰 따로 컴퓨터 따로 노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요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구글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안에 캘린더도 있고요. 뭐 지메일도 있고 뭐 주소록 관리도 있고요. 문서 도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엑셀 같은 거나 아니 파워포인트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 구글 안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엑셀을 한번 내가 작성하면은 그 내용을 필수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해야 되지만 구글은 그런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내가 작성을 안 하더라도 남이 다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더 비하시킬 수가 있고 추후에 시간 관리 부분에서도 구글을 활용하게 되면은 빠르게 내가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한테 무슨 지문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스마트폰을 활용하게 되면은 빠르게 더 쉽게 뭐 10분 걸릴 거를 한 5분, 2분 단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만큼 구글을 계정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계정 없으신 분 혹시 없으신 분? 근데 구글 계정은 다 있으실 거예요. 스마트폰을 쓰고 있으신 분들은 왜냐? 깔때 깔거든요. 구글 계정을 임의로. 그렇기 때문에 그 임의로 그 번호를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는 분은 다시 세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구글 계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좀 이따 만들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만들까요? 다음 주에요. 오늘이요. 네. 개인별로 오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제 스마트 계정으로 해서 동일하게 이제 설정을 하면은 스마트워크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업무 보기 위해서 회사에 오지 말고 오늘 다 시스템이 갤럭시 10.1도 마찬가지로 전자천역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안 들어오더라도 다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워크 시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고객 관리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마케팅 해야 되잖아요. 고객 시간 관리도 중요하지만 고객을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세일즈를 하고 그리고 뭐 CRM 부분을 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스마트워크하게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조금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시간 절약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좋겠어요? 좀 안 좋으신 것 같다. 반응이 별로. 그래서 안 되네. 그러면 스마트 워크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이제 조금 그 업무적인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요. 우선 업무 향상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업무 처리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뭐 쇼핑이나 이런 것도 다 스마트폰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죠. 그걸 편하겠죠. 업무 하려는 분은 컴퓨터가 없더라도 컴퓨터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 되니까 맞죠. 그리고 장소와 구별 없이 할 수가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위하 휴직이나 퇴직자를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 핸드폰만 있으면 업무를 다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택근무까지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 좀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회사를 안 나오더라도 집에서 다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만큼 시대가 너무 빠르다. 이 시대를 조금이라도 캐치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지쳐질 필요가 없이 이 트렌드를 갖고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하지만 하나씩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활용도가 가치는 높아지고, 그리고 지금 누님들은 다 고객분들 되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많죠? 저는 별로 없지만 많으실 거예요. 그 부분을 이 구글 캘린더나 아니면 구글 서비스를 좀 활용하시면은 조금이라도 더 고객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 부분 하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주의 없이 어디서나 내가 스마트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좋겠죠. 제가 이거 PPT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우리 회사에서도 소개를 하긴 했는데 프레지라는 거예요. 프레지. 우리가 PPT 자료를 뭐 파워포인트로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말고 다른 툴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프레지라는 이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PPT 하나 하더라도 또 임팩트 있게 좀 얘기를 하게 되면은 고객들한테 조금 더 신뢰가 가고 전문성 있게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캐치해서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실 공간처럼 좀 핸드폰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실이라는 거는 이 안이 다 오피스 개념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굳이 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는 하는 대로 하고 온라인도 똑같이 내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고객을 만날 때 어떻게 하죠? 인사를 하고 명함을 주고 그리고 뭐 악수도 한번 하고 그리고 뭐 커피도 주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스마트폰이나 이 부분에 인터넷 안에다가도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안 돼 있으세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이라도 정확하게 내가 뭐 그분이 등록하면 요즘 카카오톡 많이 하기 때문에 내 사진이 딱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사진이 들어가 있어야지 추후에 만나더라도 더 친근감 있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SNS 쪽으로 좀 많이 하신다면 내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데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분들이 보고 그 내용에 좀 호감이 있으면 다음에 만났을 때 친근감하게 그분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때 이런 내용 하셨는데 되게 좋았다 라고 하면 더 관계 형성하는 데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약간씩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왜냐면 지금 계속 바뀌니까요. 그냥 오프라인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에서도 같이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좀 준비하는 좀 자세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씩이라도.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온라인 사무실을 이제 페이스북 그룹으로 좀 쓰고 있어요. 이제 우리 사무실도 쓰고 있지만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올리고요. 그리고 이슈되는 내용, 그리고 질문, 뭐 영업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부분도 또 올리고 하면 같이 이렇게 또 운영을 해서 어떻게 영업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면서 요즘에 트렌드 같은 것들 조금씩 읽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시스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별로 다 있는데 구글 캘린더도 혼자서 작성하는 게 아니고 같이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이 작성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타겟팅이 있다. 팀에 대한 타겟팅이 있다. 그러면 그 타겟팅에 대해서 팀별로 같이 작성하고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팀원끼리 조인업을 한다 하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캘린더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같이 공연적으로 쓸 수 있는 캘린더를 만들어서 같이 작성하게 되면 업무 효율이 엄청 높아집니다. 솔직히. 이렇게 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업무 부분은 형업 도구라고 해요. 제가 이거 프레지라는 업무 도구로 해가지고 지금 GPT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만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같이 들어와서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 구글 드라이브 문서 도구 안에도 내가 혼자 작성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공유해서 들어와가지고 작성하는 환경을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한다면 업무 향상도 많이 올라가고 팀별로 뭐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 정리하는 것도 거기다 각자 정리하면은 혼자 매니저님이나 아니 FB님이 따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능률이 더 올라갑니다. 그냥 같이 정리하기 때문에 빠르죠. 그리고 파일은 클라우드 사무실로 좀 옮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핸드폰 부분도 사진을 찍으면 내가 굳이 저장을 안 하더라도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저장을 해놓아야 되는 이유가 내가 컴퓨터가 없을 경우에는 PPT를 뭔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없으면 못하잖아요. 얘기만 하지. 근데 PPT 자료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나 사진 같은 걸 다 돌려놓으시면 내가 핸드폰만 있으면 그냥 바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열어가지고. 그리고 조금 다음에 이제 카카오톡방을 좀 운영해서 팀별로나 아니면 고객층별로 정리해가지고 카카오톡방을 운영하시면 조금 더 관리하는 데 조금 더 유리하십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구글 캘린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해 드릴게요. 구글 캘린더는 우선 공유 기능이 안에 들어있어요. 공유 기능이라면은 내가 작성한 내용을 우리 팀원이나 아니면 고객들한테 공유해가지고 그 내용 같이 볼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스케줄을 잘 해놨으면 웹에도 게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내가 고객한테 스케줄을 그냥 오픈해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전문가스럽고 스케줄이 되게 바쁘다라는 거를 좀 어필하고 아 이번 진짜 좀 잘 나가는 분이다 라는 거를 좀 어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종기화 부분이에요. 요거는 이제 스마트폰하고 PC하고 똑같이 배정이 되어 있으면 내가 컴퓨터에 작성한 내용이 스마트폰으로 쏙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위치나 아니면 고객 생일 아니면 고객에 대한 어떤 이벤트 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고객에 대한 어떤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을 다 스마트하고 공개화시켜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관리가 자동적으로 되시겠죠. 그리고 할인 목록이 있어요. 우리가 이메일이나 또 캘린더 작성하실 때 고객에 대해 미팅이 생겼어요. 그러면 고객한테 해야 될 부분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뭐 PPT 자료가 필요할 거고 뭐 전단지 자료가 있을 거고 전단지도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다 넣어놓으시면 그냥 굳이 안 가져가더라도 우리 갤럭시 10점이 있으시니까 그걸로 그냥 보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할인 목록을 작성하셔가지고 그분한테 어떤 내용을 보여줄 건지 작성만 딱 해놓으시면 그 내용만 체크하면서 하시면 조금 더 빠릅니다. 그리고 고객까지 뭐 생일이나 뭐 축하하는 날 아니면 뭐 사업 한 부분 요정 부분을 다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일정 관리가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버헤드 트레는 요즘에 막 관리 안 하면 막 가져간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구글은 한번 이렇게 작성하면은 평생 고객이 돼요. 내가 생일을 한번 작성해놨는데 그 1년에 한번 주기로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은 다음 연도가 되면 똑같이 그날 생일 누구누구 생일입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뜹니다. 핸드폰에 팝업도 뜨고요. 아니면 이메일로도 오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생 고객 관리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구글 캘린더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 캘린더를 이렇게 씁니다. 이제 기본적인 폼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우선은 이쪽에
레이아웃을 이제 만들기라는 부분을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나중에 내가 프레임을 그냥 선택해서 제목하고 1점을 다 넣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 단위로 봤는데 1단위나 월단위, 4일 단위, 뭐 1.5목록별로 쫙 작성해서 내가 볼 수도 있고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할일 목록이 쫙 있잖아요. 제가 스케줄을 이렇게 작성하면서 할일 목록을 쭉쭉 작성해요. 강의는 어디에서 강의가 있고 어떤 내용을 해야 되고 고객 미팅할 때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그냥 딱 쓰죠. 쓰고 다 되면 체크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완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도 시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며칠부터 며칠까지 완료해야 된다라는 걸 설정을 해놓으면 그 내용을 보고 체크해가지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공유라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거는 제 캘린더거든요. 유진원에 대한 캘린더인데 내가 공유를 해서 친구나 아니면 팀원들한테 공유하게 되면은 이 내용을 저만 보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따로 여기 제 캘린더가 이렇게 쓰여 있는데 새로 캘린더를 만들어가지고 팀별로 만드셔가지고 따로 관리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좋은 거 같나요? 그리고 이 내용이 핸드폰에서도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작성인데 여기 안에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지금 작성한 내용이 그 내용들이 여기 안에 똑같이 볼 수가 있죠. 클릭하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행사나 아니면 일정 관리하실 때 저장하실 때는 구글 계정으로 저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스마트폰하고 PC하고 동기화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드린 거고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좀 개별적으로 제가 좀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지금 안 되어 있는 분은 한번 초기화 시키셔가지고 백업 한 다음에 같이 맞춰주시면 쓰시는데 되게 편하시거든요. 그리고 주소록도 다 그냥 구글에다가 공개화 시켜놓으면은 구글 제 사진 똑바로 해놓잖아요. 그럼 구글 계정 딱 넣으면 내가 전화할 때 제 사진 뜹니다. 혹시 저한테 전화하신 분은 제 사진 뜨시는가요? 안 뜨시죠? 구글 계정을 안 해놓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다 세팅을 해놓으시면 고객들한테 좀 신뢰도 가고 내가 모르는 분들도 아 이분은 어떤 분이라는 걸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제가 전반적으로 그냥 얘기 드렸는데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너무 좀 환상적으로 좀 얘기했나요? 혼자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한 게 없을 겁니다. 다음 강의 때 준대면 이슈 그래요? 아시는 거네요? 궁금한 게 되게 많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많은 걸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 안 켜도 돼요.